큐레이터 오늘은 특별 진단 시간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일 텐데요. 삼성전자 앞으로의 방향성 오늘 좀 딥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신일석 전문위원 그리고 SK증권의 서용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오늘의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삼성전자가 나홀로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3분기 어닝쇼크, 엔비디아의 HBM3 납품 실패, 중국의 DRAM 추격 등 여러 악재를 맞이하며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어제까지 25일간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를 하면서 위기 타개를 선언했지만 증권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데요. 다만 지금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과연 허약한 거인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기에 놓인 삼성전자, 과연 팔만전자를 다시 탈환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 분께서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한 분께서는 부정적인 요인, 왜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가지 못하고 조금 더 지지부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용원 차장님께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담당하셨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인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 시장의 반영을 보면은 뭐 네. 긍정적인 요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 것은 찾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라고 한다라면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건스탠리의 좀 리포트도 영향을 미쳤지만 실적이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어닝 쇼크로 좀 받아들이면서 좀 나타나 주면서 우려감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9조 원대라고 한다라면 지속적으로 좀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뭐 삼성의 수장이 나와서 뭐 반성문을 쓴다라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부분인 것은 맞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럼 그 다른 요인이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이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과거에는 이제 선두 주자로서의 이제 위상을 좀 가져갔다라면 이제는 그 스탠스가 약간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경영진으로서도 느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이제 시장에 좀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뭐 여러 가지 악재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HBM 쪽에서의 매출이 기대하는 만큼의 좀 흐름들이 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사실 파운드리 쪽에서의 점유율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결국에 메모리밖에 믿을 게 없는 구간인데 메모리 역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을 좀 강하게 좀 반영을 못해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주가에 이제 녹아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그런 점에서 주가가 이제 5만 원대도 이제 확인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부분은 이미 주가에 저는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PBR도 0.1배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좀 과도한 하락인 것은 좀 분명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의 사업 부분 그다음에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나눠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뭐 앞으로 삼성전자가 경영진을 교체를 하고 어쨌든 문제점을 인식했다라는 거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해나갈 일의 숙제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이 삼성전자의 전망도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사실 실적이 그만큼의 수준이라는 아니거든요. 네. 과거에 뭐 5조, 3조 때 발표를 했을 때도 이 정도의 주가의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는 뭐 캐리 자금이 이탈을 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좀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된 이후에 물론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매도 폭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기관 쪽에
쪽에서는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주가는 물론 뭐 5만 원대를 좀 확인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는 막 과도하게 걱정을 해야 될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주가의 위치 레벨 자체가 지금 너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악재가 좀 다 반영이 된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외국인 수급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까지가 최장 기간 같은 날이 있었고 오늘까지 외국인이 매도한다면 역대 최다 기간 동안 가장 긴 시간 동안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수급도 사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바닥이란 팔 이유가 없잖아요. 뭐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우리가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네. 부분이 뭐냐면 삼성전자 자체를 바라보고 들어오는 외국인 수급들도 물론 있을 수 네. 있겠습니다만 이 캐리 자금의 특성이라고 본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대표 종목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을 사게 되는 부분인데 최근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네.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구조로 가면서 이제 캐리의 이탈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지고요. 이 캐리 자금은 뭐 단기간에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한 네. 1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올 텐데 그런 자금에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자금들 그동안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기 때 이제 그 캐리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5조 원 정도 들어왔다라고 초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구간이 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대부분 들어왔고요. 우리가 한때 삼성전자가 8만 8천 원 향해 갈 때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지금 매도로 전환 스위칭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삼성전자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라든가 또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정말 우려감스러워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더 큰 확대되는 구조를 띄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매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실 시가총액 상위 뭐 4개, 5개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들이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SK하이닉스는요? 네, 지금 현재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해서 네. SK하이닉스에 유입이 네. 되는 구조도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업종에 대한 부분들의 삼성 개인 이슈도 있겠지만 현재는 캐리 자금의 영향이 분명히 있고 이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과도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미국과 일본의 그 금융 통화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우선 앞으로의 삼성전자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주가 위치적으로 좀 언급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삼성전자가 왜 더 못 가는지 좀 부정적인 요인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유 뭐를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점입니다. 네. 98년도 IMF 이후에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죠. 2011년 9.11 테러 쌍둥이 빌딩 폭파, 2020년 코로나, 그때도 10년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평생 10년선에서만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선까지 거의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저점인 게 확률이 너무나 높고요. 100%예요, 98년부터. 그리고 만약에 NC소프트나 롯데케미칼의 길을 가서 비즈니스 모델, BM이 완전 깨져버린다면 삼성전자도 10년선과 20년선을 이탈하겠죠. 그러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려줘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순간까지는 갈 것 같지 않고 롯데케미칼이 NCC 업체로서의 지금 BM이 무너져버렸죠. 중국이 들어오고 중동이 들어오면서.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바일 MMORPG를 리니지를 계속해서 사주는데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겠어요? 평생 만두만 만드던 사장님한테 갑자기 한식 비빔밥 만들면 비빔밥 만들 수 있겠어요? 비빔 대장만 만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가시나무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음정이 좀 틀린 듯합니다. 네. 저 원래 잘하는 사람은 변형해서 네. 부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도무지 네. 갈 곳 없네. 이겁니다. 네. 자.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예전에는 철인 7종 경기만 시상식이 있다고 치면 되겠죠. 올림픽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리했습니다. 5가지, 7가지 종목을 다 두루 잘하니까요. 수영도 좀 해, 육상도 좀 해, 승마도 좀 해, 사격도 좀 해. 그러니까 금메달 딸 수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철인 7종 경기가 폐지가 된 겁니다. 이제 다 따로 시상을 해요. 수영, 사격, 승마. 그래서 그 분야 1등 애들이 다 금메달을 휩습니다. 삼성전자가 단독 종목으로 나갔을 때는 겨우 3등, 2등 할까 말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뭐다? 그 종목에서 금메달 딴 애랑 단체전을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 휴대폰 부문에서는
애플의 아이폰하고 삼성의 갤럭시가 경쟁 관계입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부분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하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경쟁 관계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 기업의 지위를 잇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더 큰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TSMC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TSMC를 따라잡으려면 파운드리 점유율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파운드리의 고객사들이 다 누굽니까? 애플, 퀄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삼성전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휴대폰으로 애플을 꺾고 싶죠? 근데 애플 파운드리에서 고객으로 삼고 싶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는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시노스로 눌러보고 싶죠? 우리 국내 소비자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왜 저런 엑시노스를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 안 하고 우리나라 휴대폰에 엑시노스를 탑재해가지고 베타 테스터로 만들고 발열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뭐 남편이 뭐 발열 줄이는 거 샀는데 또 뭐 컴퓨터가 이 휴대폰이 다운되게 만들어 이런 거 듣기 싫죠? 근데 파운드리에서 퀄컴 고객으로 삼고 싶죠?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내 애인이 날 배신했는데 그 애인의 아버지가 나의 사장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이 태생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롯데케미칼도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에 변화하지 못했다기보다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이미 벌려놓은 캐파랑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이언트가 됐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살을 다 깎아낼 때까지, 뼈를 깎아낼 때까지 과도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삼전의 태생적인 문제죠. 삼성전자가 태어날 때부터 TSMC처럼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다양한 사업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경쟁관과의 협업관계 그 사이에서 조금 포지션을 잘 취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추가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세요? 뭐 지금 네. 상황에서 뭐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사업을 다양했던 것이 과거에는 이제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라면 네. 이제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 가장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거는 HBM3가 어떻게 이제 되느냐가 중요할 네, 텐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SK 하이닉스 쪽이나 뭐 이쪽에서의 수요가 다 채워지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 역시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의 지금 마진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충분히 아직까지 AI 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이 서버 쪽에서 차지하는 AI 쪽의 비중도 여전히 좀 아직 점유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물론 삼성전자 과거와 같이 1위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과거의 삼성전자의 경영 판단의 미스로 어쨌든 HBM을 중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의 여파가 지금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줬고 그것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의 갈 길은 정말 멉니다. 그렇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실적을 9조 2천억, 1천억대를 만드는 상태에서 이것을 과도하게 악재로 보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여기서 어떤 대비를 하고 경영진의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나 또 요즘 얘기되는 것이 이제 조직이 너무 이제 수직화돼 있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뭐 이건희 회장이 뭐 마누라 자식도 다 바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혁신을 했던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경영진에 대한 리더십 문제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뭐 경영진이 사과도 이례적으로 했고 뭐 교체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뭐 네. 그냥 이대로 무너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은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고요. 네. 시장 그다음에 시장에서의 뭐 점유율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서 뭐 정말 쇠퇴하는 기업으로 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사업 자체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 분야에 딱 적용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오픈 AI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굉장히 강하게 입고 있지만 네. 또 온디바이스 쪽으로 흘러간다라면 또 엔비디아도 상당히 우려감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시장에 좀 얼마나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가 저점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너무 과도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HBM 시장에서 파이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위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HBM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 어쩌란 말이냐, HBM 시장을. 네. 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네. 한미 반도체를 선택하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 세계 최고의 계란 후라이를 붙이는 대회가 열렸는데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주물 후라이팬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가 계속 타서 수율이 떨어지는데도 그 후라이팬을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후라이팬을 준다고 하는데도 한미반도체는 그래서 SK하이닉스,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 전부 전용 후라이팬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SEMES 때문에 선택을 못하죠. 그게 SEMES랑 한미반도체가 과거의 특허권 분쟁 때문에 싸운 이력 때문인지 아니면 SEMES가 지금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뭐 그 자존심으로 SK하이닉스의 벤더인 한미반도체를 선택 못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세계 최고의 무기를 쓰지 않고 있다는 거. 어떻게 계란 후라이를 붙일 겁니까? 근데 이제 그 HBM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요.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해서 개발을 이제 포기하고 바로 4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점점 이게 세대가 발전돼서 6세대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SK하이닉스는 어쨌든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삼성전자는 그에 대한 걸 다 갖고 있잖아요. 기술력 자체가 퀄체스만 통과되게 된다면 그렇게 됐을 때 주가의 아웃폼이 정말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세대를 뛰어넘는다는 네.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고요. 네. 네. 세대를 뛰어넘어서 갑자기 발전할 수가 없죠. 그 네. 전에도 수율이 안 나는데 그거는 마이크론이 주로 쓰는 방법이잖아요. 네. 마이크론이 D램에서 3위, D램 낸드 플래시에서 3위권이다 보니까 맨날 장난질을 칩니다. 같이 1XYG로 나가기로 했잖아요. D램에서 나노를 10나노대에 3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1XYZ로 하자고 하니까 걔네는 알파, 베타, 세타로 하겠대요. 그래놓고 시제품 하나 딱 내놓은 다음에 야 우리가 앞섰다 이러잖아요. 중요한 건 시제품이 아니죠. 시제품 박람회에서 누구든 내놓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도. 수율이 중요하죠. 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화웨이도 화웨이랑 맨날 쓰는 방법이 그겁니다. 신제품을 내놨는데 문제는 천 개를 뽑아가지고 한 개가 좋은 게 나오느냐, 100개를 뽑아가지고 50개 좋은 거에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 차이가 갈리는 겁니다. 그거 맨날 마이크론이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앞섰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14나노인데 너네는 그게 몇 나노야? 말을 안 하죠. 우리는 1알파인데? 우리는 1베타인데? 어쩌라고 ABC가 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는 후발주자가 자기의 실력이 떨어지는 걸 가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삼성전자가 수율이 나왔다면은 벌써 테스트를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있겠죠. 통과를 시켜서. 그래서 이미 여기서 뺏긴 거는 뭐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파운드리도 마찬가지. 파운드리가 있어도 문제인 게 애플 퀄컴을 고객으로 삼아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서 맨날 그 뭐 새로운 그 공정을 도입해서 했다는 고객이 알고 보니까 중국의 무슨 비트코인 채굴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업체라고. 떨어지는 업체를 파운드리 고객으로 삼았다는 게 애플 엔비디아를 고객으로 땡겨왔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 무슨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를 고객으로 땡겨왔다. 아, 물론 그것도 수주를 했으니까 뭐 다행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수주의 고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에서 떨어지는 건 지금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HBM 시장에서의 타겟책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HBM3 같은 경우는 수율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러다 네. 보니까 퀄테스트 통과를 못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극복되기 위해서는 당장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사업부를 접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런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된 네. 것이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뭐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대책을 세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결국에는 HBM4로 넘어가게 되면 네.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약간의 이제 기술 차이를 두게 되면서 이제 사업 구조가 이루어질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통해서 네. 이제 얇게 만들어서 발열을 줄이게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TSMC를 통해서 아웃소싱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네, 결국에는 그게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삼성전자가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결국에 삼성전자도 살아남기 위해서 내놓을 텐데 그 내놓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방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문제의식을 느꼈다라는 점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점유율을 갖다 보니까 뭐 TSMC나 이런 쪽을 좀 무시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만큼의 격차가 벌어진 게 되시고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사업 분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타겟책을 좀 찾아야 되는 건 맞다라는 게 두 분의 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HBM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휴대전화 쪽은 어떨까요? 오늘 애플을 넘어섰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젠지 세대들이 아이폰을 네. 원하고 있고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뭐 성시경 씨한테 뭐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그게 적입니다. 그게 지금 팩트예요. 그러니까 그 젠지 세대들이 이제 커가지고 주력 세대가 됐을 때 계속 아이폰을 쓰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달을 땡겨가지고 달에 분화구를 촬영하고 몇억 화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억 화소가 아닌데 아이폰을 사잖아요. 지금 당장 요 화정을 찍고 싶은데 아이폰이 잘 나온대잖아요. 그리고 기성 세대가 갤럭시를 쓰니까 아이폰이 갤럭시가 싫답니다. 아, 일단 그걸 떠나서 갤럭시 너무 튼튼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튼튼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신제품 나왔다는 뉴스 밑에 댓글을 다 읽어보세요. 지금 댓글에 다 뭐 써있어요? 갤럭시 노트 20 감사합니다. 너무 튼튼해요. 9년째 쓰고 있네요. 저도 4년째. 네. 네. 안 바꿉니다. 네. 바꾸질 않아요. AI 접목됐다고요? 그래서 그 해외여행 가가지고 옆에 그 여행객의 그 자리에 있는 핸드백에 그 저기가 너무 정보가 궁금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핸드백을 바로 사고 이런 그것만으로는 새 거를 바꿀 수 있는 유인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 이 가전이 다 마찬가지로 DX 부분을 바꿨죠. 디지털 익스프레션이라고 네.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해서 익스피어런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디지털의 이 발전은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거에서 인간의 한계가 온 거예요. 인간의 몸의 오감의 한계가 왔어요. 아무리 저 손흥민 경기를 보고 있어도 비싼 거를 사려고 해도 저는 솔직히 똑같습니다. 그 뭐 잔디의 결에 있는 진드기까지 보인다고요? 진드기까지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것만 보이면 돼요. 화질에서의 문제. 이런 게 눈에 한계가 왔어요. 우리가 잠자리 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기술이 발달해서 뭐를 비싸게 내놓는다고 한들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웨이나 뭐 저기서 하는 뭐 몇 번을 접고 말고 별짓을 다 해봤잖아요. 접고 말고 하는 게 지금 결국 한때 인기로 다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접어도 말아도 화소를 높여도 별짓을 다 해도 그 요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아이폰이 화소가 갤럭시보다 떨어지는데 사는 이유가 왜 그 애플페이가 된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삼성페이가 그렇게 편한데도 아이폰을 선택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스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스펙을 올리고 기능을 열심히 넣어봤자 그게 사는 요인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요. 그러니까 문제죠. 완전히 새로운 애플 아이폰이 처음 출시될 때처럼 그런 완벽한 폼팩터의 변화. 이번에 뭐 선글라스 하나 나왔던데 그게 네. 완벽하게 구현이 돼서 정말 아이언맨 영화처럼 되는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은 이 분야는 힘들다. 당분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마트폰 관련된 분야에서 이미지 혁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동감하세요,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 이제 기술의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갤럭시가 어떻게 보면 판매량은 삼성이 좀 더 앞섰다라고는 하지만 네. 마진율 자체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애플을. 근데 지금 애플 역시 이제 혁신이 한계가 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오히려 성장률로만 보면 화웨이가 굉장히 큰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저가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결국에 상향 평준화로 다 이제 수렴이 되는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죠. 이제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다 사용을 하는 구간이니까 이제 더 이상의 파이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사업 분야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는 웨어러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기술력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스마트폰 스펙이 올라가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웨어러블로 옮겨가는 구조로 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역시 지금 아이폰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뭐 애플카를 정말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네. 결국에 접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 AR 기기도 만들고 했지만 성공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에는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네. 구간인데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 매출단을 갖고 여기서 이제 더 이제 좀 웨어러블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지금 스마트폰 네. 시장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도 매출이 그래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번 실적을 좀 선방할 수 있었던 부분들 물론 메모리 쪽이 가장 컸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해결을 해야 되고 뭐 반도체 쪽도 해결을 해야 되고 반도체도 뭐 메모리, 뭐 비메, 뭐 다 전부 다 파운더리 쪽 이렇게 다 지금 나와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거대해진 기업 구조를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실 때 위원님께서 너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바라보면 삼성전자가 어쨌든 가전이랑 다 연동되고 웨어러블 시장이랑 다 연동이 되면서 편리해지고 그게 언젠가는 좀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전이나 이 휴대폰은 네. 지금 그 이슈의 중심이 아니고 매출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무리 해도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편리한 게 이제는 네. 체감을 인간의 오감이 체감하는 네. 범위를 넘어섰다니까요. 지금 네. 인간이 외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TV를 아무리 지금 스펙을 화려하게 만들어도요. 인간의 네. 눈이랑 귀로 더 이상 그 이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동이나 뭐 이런 저기를 뭐 혁신을 일으킬 저기 건덕지가 없는 것 같고 삼성전자는 무조건 파운드리 점유율 높이고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야 돼요. 지금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램 분야에서는 HBM이 결국 D램 아닙니까? D램 쪽에서 뭔가 지금 HBM을 따라가서 레거시를 벗어나는 네. 지금 레거시 매출 비중이 66% 거의 70%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이런 비중을 가지고는 마진을 늘릴 수가 없죠. 빨리 HBM 시장을 따라가야 네. 되고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는 뭐 2강 체제를 한다는데 솔직히 2강 체제 하기 숫자 민망하시지 않나요? 53대 18, 뭐 52대 17, 뭐 이 정도인데 지금 더 낮아졌을 거예요. 적어도 25% 이상 수준에 올라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중국 비트코인 채굴업체 그런 거 아니고 네. 퀄컴이나 이런 데를 따와야 되는데 경쟁 관계라는 게 참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상승과 하락 이유를 저희가 하나씩 듣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씩 더 들어볼게요. 상승 이유 또 뽑으실 거 있을까요? 뭐 지금 네. 현재 구간에서는 저평가된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상승을 지금보다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스탠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금리 스탠스, 환율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무역 수지가 일단은 회복이 되면서 그럼 삼성전자는 뭐 코스피는 2,700선, 삼성전자는 뭐 7만 원대 이렇게 좀 형성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만큼 결국에는 뭐. 기업의 방향성의 장기적인 시각과 그다음에 현재 주가의 흐름들은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되고 하게 된다면 기술주도 어쨌든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저희가 주제가 8만 전자 탈환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위원님께서는 마지막 부정적 요인. 8만 원이 지금 5년째 그 종가상으로 연의 종가상으로 네. 박스권 고점입니다. 네. 이제 5년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고착화가 돼버렸어요. 박스권 상단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식으로만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10년선이 평생 저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상 저점은 맞아요. 그러니까 5만 원 후반대에서 6만 원대 산 다음에 박스권 중단이 7만 원대 파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이 이상을 바라보기는 지금 일단은 뭐 힘들고 굳이 여기에 자산을 넣기는 어렵고요. 저는 향후 5년에서 10년은 삼성그룹의 중심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네. TSMC 같은 모델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리스크 아직 안 말했는데 그것만 얘기하면 또 이거죠.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너무 지긋지긋한 무좀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네. 또 그 전에 저기가 있었죠. 국정농단에서. 그건 넘어갔는데 지금 경영권 승계 관련해가지고 지금 3년 5개월 동안 몇 번 법정에 나가신지 아십니까? 96번이요. 아... 이래가지고 ASML 네덜란드 가가지고 노광장비 따로 갈 시간이 있겠냐 이거죠. 이게 지금 이제 1심 지났습니다. 2심, 3심 때는 또 100번씩 하겠죠. 아직도 200번가량 출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번이요? 네. 1심당 지금 100번가량 갔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항소심 2심이 진행 중이니까 또 100번, 또 항소하겠죠? 네. 200번은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용원 차장님도 공감하신 듯이 고개를 좀 끄덕이신 것 같은데 네, 200번 공감하세요?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삼성전자 이제 저희가 한 줄로 요약해서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니엘 삼성전자 앞으로의 방향성 한 줄 요약 부탁드릴게요. 한 줄 요약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네, 그래도 뭐 종특위 전 세비 가장 어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여명이 네, 떠오르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원님께서는요. 대한민국 3대 고전. 심청전, 춘향전, 삼전. 빛 어느덧 레거시가 되어버린 점점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되게 아련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표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7만 원대 중반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10년선, 네. 연봉에서 10년선을 보시면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지금이 저점인 건 맞은 것 같고요. 전문가님들 두 분의 투자 포인트 이야기 좀 잘 수렴하셔가지고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